사심 게스트와 함께 사심 초대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 너무 바쁘십니다. 근데도 영수에 나와 주셨습니다. 물론 저 국주 때문에 나오신 거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자, 달콤한 듯 까칠하고 뚝뚝한 듯 해도 은근 허당인 버터 왕자 성발라 성시경 씨 입장. 야, 네. 어머 세상에나. 아하, 성시경 씨가 입장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이미 시작과 동시에 시경 오빠 나와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부는 의미가 없었어요. 에이. 아우. 겸손한 DJ. 아우, 진짜였어요, 진짜. 반갑습니다. 아우, 네. 영수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야, 영수가 웬 말입니까? 너무, 너무 오랜만인데요. 그쵸. 자,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시경입니다. 와. 네. 저는 약간, 정말로 제가 지금 라디오 듣는 기분이에요. 아마 듣는 분들은 네. 성시경 씨 라디오인가 이국주 라디오인가 지금 아마 근데 시간대가 네. 네, 아직 다르긴 사람이, 한데 사람이 깨 있을 때라 게스트인 걸 알 거예요. 전 다른 시간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졸려해서 진짜 이 시간대는 네. 좀 약간 저는 목소리랑 완전 달라서 저는 이 톤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아, 그게 좀 힘들지 않아요? 가끔은 좀 다들 저보다 그러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조용한 톤으로 하는 사람이 네.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좋아하는 건 네. 스트레스가 아닌데 그렇죠. 청취자들 항상 업 시켜야 되는 분들이 좀 다운되는 일이 있으면 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업되는 스타일이긴 해요. 항상 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걱정하는데 저는 이게 원래 제 생활인데 전 집에서도 이렇게 놀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방송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조금 좀 죽여도 되지 않을까 자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라디오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네. 저희가 지금 같은 동시간대에 이제 유인나 씨, 선희 네. 씨가 계셔가지고 남성 팬들은 저는 포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늘 얘기했지만 그 라디오를 이렇게 뭐 8시 때 네. 뭐 집에서 라디오를 키진 않죠 솔직하게. 그렇죠. 근데 꼭 이동할 때 관심이 있으니까 듣다 보면 유인나 그렇죠. 씨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와 좋아요. 네, 막 장난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좀 심하죠. 예, 네, 같은 동시간대이기 때문에 제가 DJ 확정됐을 때 들어봤습니다. 네. 어때요? 저는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아, 따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 보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목소리만인데도 따라하는 게 안 돼요? 아니,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남자분들이 제 라디오 듣고 네. 뭐 잘 자요가 오해가 좀 있는데 좀 심하다. 네. 잘 자라 그러냐고 네. 하시는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자분들은 이렇게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남성 팬들은.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여성분들만 좀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여성분들의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요.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오늘 더 많이 왔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성시경 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고릴라 게시판에는 6170번님께서요. 귀에서 꿀 떨어질 준비 완료. 귀에 접시 받쳐놓고 있어요. 시경 오빠 라디오 웰컴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담비 씨는요. 시경 오빠 반가워요. 작년 이태원에서 술 취한 오빠를 만났었는데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성시경 씨는 술 취할 리가 없는데. 이태원에 잘 안 가는데. 와. 갔을 때 취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 어느쯤에. 아,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슷한 분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일 거예요. 네. 어쨌든 네. 시경 씨를 너무 좋아해서 오셨고요. 5990번님께서요. 오빠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대사량이 떨어져서 잘 안 빠져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지세요? 근데 오늘 뭔가 헬스케해지신 것 같긴 해요. 오늘 약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뭔가 오늘따라 성시경 씨가 더 촉촉한 느낌. 보이는 라디오. 부담스러워. 보이는 라디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예. 네, 라디오는 사실 네. 좀 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저도 네. 좀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열거든요. 근데 뭐 이게 트렌드고, 또 네. 이제 약간 보이는 라디오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네. 라디오는 안 보일 때가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목소리로만 다. 네. 상상을 막. 저는 물 마시는 것도 들려드려요, 저는. 제가 가끔 그러니까, 목마를 그렇죠. 때 보이잖아요 근데 물 마시는 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는데 계속 들으지 보는 라디오가 아닐 때는 물 마시는 거 네. 저는 다 틉니다 이런 거 물 마시는 거에 트는 건 문제가 가끔 아니죠 가끔 뭐
저 트림도 남은 저는 해요. 나 해요? 예. 진짜? 아직 작게 해서 못 들으신 분들 많은데 저는 더 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네. 제가 성시경 씨를 영수에 나오게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어요. 아 사실은 이국주 씨가 저희 네. 공연에 이국주 씨가 대세시니까 저희 공연에 꼭 이렇게 음성 이렇게 나레이션을 네.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배철 선배님도 부탁드리고. 네. 근데 이번에 누구 아까 회의하다가 이국주 혹시 아는 사람 없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하면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했는데 네. 너무 흔쾌해 주셔서 나중에 필요하면 날 아무 때나 써라. 근데 뭐, 맞아요. 뭐 라디오 출연해달라는데 뭐 이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좋은 거니까요. 아 네. 진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모르는 번호였는데 네.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약간 좀 저녁 11시쯤이었는데 예, 예, 예. 시경 오빠야? 이랬는데 네? 이랬는데 성시경이요? 이랬는데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그냥 개그맨들이 원래 그런 장난들 많이 치니까 예. 뻥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목소리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했더니 이제 부탁을 해주시면서 대신 나중에 성시경 이용권을 주겠다 뭐 밥을 먹다가 계산해 주러 오세요 하면은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와 그냥 100만 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런 것보다는 뭔가 네.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영수를 시작하면서 부탁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 별 말씀을요. 네, 라디오 오랜만에 오니까 좋고요. SBS도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이 새롭고 좋습니다. SBS 진짜 오랜만이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인테리어 변한 것도 오랜만에 보고. 네. 저희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영수가 성시경 씨 모신다고. 제가 신인 때 영스트리트가 네. 공중파 첫 고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완전 15년 전에. 15년 전에 어떤 게요? 전문수 프로듀서고 이제 이지훈의 영스트리트였는데 너무 할아버지 같나요? 이제, 이지훈 씨. 네. 그 다음에 뭐, 송은이의 영스트리트도 있었고. 네. 김동완의 텐텐클럽 이런 거 있을 때에요. 와. 그때 이제 처음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발발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네. 이지훈 씨가 한번 나오셨었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그때도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쨌든 영수 선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긴장했는데, 그 다음을 긴장했더니 또 성시경 씨 편입니다, 지금. 더 나이 들게 느끼게 해드리려면, 그땐 여의도에 있었어요, 라디오가. SBS 자체가. 아, 진짜요? 네. 신사옥 전에 난 MBC M본부 K본부만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와, 대박이다. 국민일보 뒤쪽으로 네. 와 진짜 아니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죠. 너무 옛날이네요. 아 진짜 옛날을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요? 성시경 씨의 옛날 노래 미소천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